지금 정치권에서요 하나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있죠. 지금 그동안 김정숙 여사를 그동안 비판해왔던 배현진 의원이 경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이른바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상 자백을 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던 거죠.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습니다.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의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언론에도 그렇고 N분의 1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밥값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에 제가 놀랐고요. 우리 민주당 이른바 친문계 의원님들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밥값을 해명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약간 좀 코믹했습니다. 왜 이렇게 밥 많이 먹는 거에 예민하실까.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고소를 할 계획도 변호사를 통해서 불법한 행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벌을 고쳐야죠. 이런 식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를 훼손하는 지적은 있구나. 윤건영 의원의 입에서 사실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배현진 의원도 현역 의원이지만 어쨌든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게 한 배경도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고소를 하게 됐어요. 김정수 여사가 그 배경은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뭐 버릇을 고쳐야죠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 전에 한 2주 전쯤이었죠.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정됐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두고 초호화 기내식 의혹 논란 그리고 셀프 초청 의혹 논란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고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진 바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를 한 건데요.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윤건영 의원 씨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특히 어떤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걸까요? 예, 배현진 의원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프 초청, 즉 김정숙 여사가 외교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의적으로 외교적인 행보를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확보한 초청장이 공개가 되었죠. 인도의 모다 총리가 보냈던 초청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다. 이렇게 지금 반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논란이 됐던 기내식 관련한 비용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기내식과 관련한 부분이 6천만 원이 넘는 것이 아니고 2,167만 원인데 이 부분도 운송비, 보관료 등등을 다 사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2,167만 원인데 그러면 김정숙 여사께서 다 드신 식대가 2,167만 원이냐? 그것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내기 식대는 105만 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는 허위 사실임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요. 김현주 변호사님, 어떡하지? 이거 나 진짜 법적인 대응 나섰네. 나 어떡하지? 혹시 이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애가 닳힌 다른 모양이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네. 관계된 부처가 이제 세 개 부처가 있습니다.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가 있거든요. 지금 이 관계된 부처의 보관 문서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이냐 네.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자신 있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네. 사실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이 인도 방문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문 전 대통령이 규정하는 바람에 이게 다시 지금 세상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현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등 이분들에게 회고록 딱 들고 기다려라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총공소에 나서는 분위기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지 않은 대응이다. 김 여사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이런 식의 겁박으로 응수하나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 대변인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않는 건 오만과 독선이다.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어쨌든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 도마에 오른 거예요.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차분하게 지켜볼게요.